조개탕 시원하겠네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이가 하나 빠지니까 역시 썰렁하지? 그럼요, 아버지. 특히 그 이는 일당 백화 언니 아니에요. 예? 예, 외삼촌. 썰렁한 정도가 아니라 추워요. 글쎄, 난 잘 모르겠던데. 니들 오버하지 말고 얼른 먹기나 해. 당신 무슨 말 하려는지 아는데 소용없어요. 내 생각은 어젯밤이랑 하나 달라진 거 없어요. 나도 달라진 거 없어. 당신 지금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당신 허락 안 받고 강행한다. 날도 점점 추워져 가는데 애가 그 허름한 합숙소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나, 아침이나 먹었나 걱정도 안 돼, 당신? 안 돼요. 걔는 사막 한가운데 수통 하나 채워 던져놔도 혼자서 얼마든지 최소 30박 30일이는 버티며 살아갈 지지배고, 전쟁통 한가운데 던져놔봐요. 그 지배가 어디 굶고 다니는 지지배인가. 모질다. 참 엄마라는 사람이 모질어. 난 당신처럼 그렇게 모질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겠어. 오늘 가서 금이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여보. 아, 일단 데리고 들어오자고. 당장 용서하라는 거 아니야. 당신 용서하기 싫으면 하지 마. 얼마든지 남으라고 혼내고 구박하고 다 해도 되는데 일단 데리고는 들어와.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나 당신한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들어.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, 여기 기, 수경이, 고모 다 몰라줘도 당신만은 내 심정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? 당신만은 내 편 돼서 내 입장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? 미안해. 이번만은 당신 편 못 들어줘. 금이 데리고 들어올 거야. 됐다. 밥 먹어들. 아, 먹어들어서 출근들 해야 하잖아. 먹어. 예. 예. 원래 그림이한테 전화부터 해. 안 그래도 꺼내고 있는데. 뭐가 그렇게 좋아? 금이 들어오면 네 엄마는 또 보따리 싸야 하는데. 그러네. 그 생각을 못했네. 이래서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. 지 엄마 생각은 눈곱 찌개기만큼도 않지. 안 봤는데? 안 받아? 응. 아침 운동 중인가? 왜 안 받아? 왜 안 받겠어요? 빚쟁이니까 안 받지. 왜? 내가 이자 꼬박꼬박 내고 했는데. 불강동 아줌마야? 아니야. 오리동 옆이네. 원금 좀 빨리 상환하라고. 아, 됐어. 넌 신경 쓸 거 없어. 어서 출근들이나 해.